주민들이 총회를 열어 마을의 사업 등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현재 일부 지역,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의 확대가 기본 계획인데 마포구에선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연장과 동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보류된 겁니다. 천세훈 기자입니다.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듯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안건은 상정되자마자 정회가 선언됐고 10분 뒤 속개된 회의에서는 바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의 시범 운영 기간과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포구 주민자치에 관련 조례안이 보류됐습니다. 지난 4월 한 차례 부결된 것에 이어 이번엔 보류된 겁니다. 상임위원회가 밝힌 보류의 이유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2년간 시범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했고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시범동 이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평가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냐, 뭐 그런 거 이제 조금 얘기하시다. 그럼 성과를 좀 보고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부결된 건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현재 마포군의 5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존폐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데다 조례가 끝내 부결되면 주민자치회가 추진했던 50개 마을 사업이 전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3억 원이 넘는 관련 예산은 모두 서울시로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마포군은 회기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구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회기 안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구의회의 평가가 부정적인 만큼 체질 개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